디자인이나 색감도 되게 이쁘거든요. 와, 마감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불빛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면은 뚜껑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박스들이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뭐 화재감도 괜찮고요. 뭐 시에라 컵이나 다양한 것들도 걸어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올려놓고 선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기나 꼬치 같은 거 구울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요 돔쉘터도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텐트랑 저 램프 빼고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할인 쿠폰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전 침대 매트, 네이처하이크 쿨러, 20달러짜리 알루미늄 테이블, 굉장히 저렴한 알루미늄 박스, 테이블 겸 BBQ 화로대, 랜턴, 모비가든, 돔 쉘터까지 괜찮은 제품들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할인 코드는 더보기란과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결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할인 코드 입력 란이 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옮겨놓은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할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버리 세일이라고 3월 18일부터 3월 27일 23시 59분까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세일을 해요. 뭐 인기템도 세일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할인 쿠폰도 나가고 각각 카드사들 결제 할인에 10억 팡팡 이벤트 등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폰 같이 적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각종 이벤트들 있으니까 참고해서 좋은 캠핑용품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온 캠핑용 야외 에어 매트예요. 백패킹, 차박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각형이 있고 하나는 머미형이 있어요. 사각형도 500g대로 굉장히 가볍고 머미형 같은 경우는 400g으로 더 가볍습니다. 이게 컬러 두 가지인데 패킹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미니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야침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야침 매트는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피면은 1인이 눕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야침에 딱 들어가고 침낭 안에서도 사용해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55cm, 185cm예요. 덩치가 크신 분들은 약간 힘들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야침 혹은 침낭 안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2way 밸브거든요.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면은 다시는 들어가지는 않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주입을 할 때는 놔두면은 이 안에 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충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쑥 꺼진 부분은 폼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랑 폼이 한 반반 정도 섞여 있어서 무게를 좀 줄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폼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펌프로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놔둔다고 자충이 완전히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면 미니 펌프로도 충분히 공기 들어가거든요. 공기를 넣어줬고요. 이 정도면 간절기 때는 잘 막아줄 것 같거든요.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폭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야전 침대 사이즈에 이 폭에 딱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는 팔 빼고 몸만 딱 받쳐주는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편하네요. 폼이 두툼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자축 매트만큼의 느낌은 아닌데 에어로만 된 거랑 폼으로 된 거랑 그 중간 정도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오, 되게 편하다. 야전 침대를 사용할 때 요런 매트 깔아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야전 침대만 사용하면은 아무리 좋은 침대라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가 쑥 들어가면 허리 아플 수 있는데 요런 매트 하나 깔아주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색감도 되게 이쁘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좋네요. 아직 야전 침대에서 매트 사용 안 하신 분은 이번에 이거 저렴하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다음날 잠자리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요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제품일 거예요. 쌀스 인제 오일 램프 스토브거든요. 랜턴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스토브로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 요즘에 정말 핫한 제품인데 가방 같은 경우도 꽤 퀄리티가 좋은 가방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옵션인데 컬러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이쁩니다.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알리 제품과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 제품 치고 금액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고급스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마감이나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위에 거는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체결을 하시면은 이쪽 부분을 통해서 물 같은 것도 충분히 끓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불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이 레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심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심지를 교체를 하신다거나 청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심지 교체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넣고 아래쪽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심지가 내려가요. 이쪽으로 이제 오일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는데 요거 오일 주입구가 조금 작으니까 깔때기 같은 거 써서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와 마감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뭐 어디 하나 날카로운 부분 거의 없고요. 보장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퀄리티는 정말 좋게 잘 나왔습니다. 요 스토브 켜졌는데 아 이쁘기는 진짜 이뻐요. 제가 예전에 오일 랜턴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일 랜턴보다 훨씬 더 좋아요. 감성적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기 좋다? 불멍하기 좋아요. 보통은 불멍은 화로 되나? 황난로로 불멍해야지 불멍하는 맛이 나는데 요걸로도 충분히 불멍하는 맛이 나요. 심지 올리면은 이렇게 불 올라오고요. 그리고 내리면은 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높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심지 너무 올리고 바람 불면은 그을림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으로는 열이 일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거든요. 이거 되고 있으면 따뜻한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뜨겁기 때문에 스토브 역할로서는 충분할 것 같아서 물을 끓인다거나 요리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난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그을림이나 뭐 이런 거 연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쿠폰이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신기한 제품일 거예요. 요게 네이처에크에서 나온 건데 타프나 텐트 스트링 내리시면은 야간에 스트링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땡그란 거 예전에 저도 사서 걸고 했었는데 사실 그 모양이 이쁘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진짜 제가 보자마자 우와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해서 골랐는데 요게 뭐냐면 스트링에 연결을 해서 그 스트링에 불빛이 나오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요게 되게 특이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집게가 있어서 그 스트링에 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충전 단자가 있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전원을 켰는데 불빛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 선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게 꽤 길거든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전원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불빛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해주거든요. 요게 길이가 어느 정도 꽤 길어요. 스트링을 낄 수 있는 요런 클립들이 있어서 스트링 선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밤에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할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이처에크에서 나온 아이스박스예요. 제 거는 9리터짜리인데 이게 사이즈가 4가지가 있어요. 9리터, 13리터, 24리터, 33리터까지 4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텐트나 네이처에크 기존 텐트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 같아요.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데 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 내리면은 잠겨요. 그래서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잠기고 요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막 이것저것 담아왔는데 제가 아침에 이거 얼려왔던 것도 아직 하나도 녹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얼어 있는 게 보이시죠? 물론 여름에 사용할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간편하면서 가성비 있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싼 제품들 10만원, 30만원 제품들 당연히 성능 좋긴 한데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사이즈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운트하이커에서 나온 알루미늄 박스예요. 알루미늄 박스들은 다들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데 최대 단점은 뭐냐면 금액이 있어서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들 저렴한 제품이 뭐 한 10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비싼 제품 뭐 20-30만원 정도 넘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캠핑 박스는 알루미늄 박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 박스들이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뭐 진보관할 때 되게 좋아요. 비가 오거나 해도 물건이 젖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습한 날 같은 경우 보면 안쪽이 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알루미늄 박스 같은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뭔가 딱히 특별한 거는 없는데 가격이 깡패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점 뭐냐면 전체가 그 투명한 비닐로 씌워져 와서 처음에 그 비닐을 떼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빼고는 사실 이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는 남겨놓도록 할게요. 접이식 테이블이거든요. 가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있어서 들고 다닐 때 되게 편해요. 솔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텐 종류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알루미늄 박스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양쪽에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뭐 시에라컵이나 다양한 것들도 걸어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나뭇결처럼 어떤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체 방법은 그냥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돌리면 간편하게 수납이 돼요. 패킹 사이즈도 생각보다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솔캠에 나 간단하게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퀄리티가 괜찮아서 솔캠 다닐 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이처하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선반 겸 바베큐 화로대거든요. 그냥 요렇게 놓으면은 선반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위에 다양한 것들을 올려놓고 선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식 테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잡고 요렇게 올리면은 바베큐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기나 꼬치 같은 거 구울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총 2단으로 높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익히다가 불이 너무 세다 하면은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면은 2단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헛받침대가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릴 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바베큐 그릴로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선반 테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바베큐 화로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은 낮은데 이거는 다리 높이가 높아서 서서 이렇게 고기 구울 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앉아서 굳게도 나쁜 높이는 아니에요. 지금 체어가 조금 낮은 체어긴 한데 이 상태에서도 고기 그냥 앉아서 편하게 구울 수 있고, 좀 높은 체어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고기를 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 가격도 나름 은근 저렴합니다. 집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캠핑에서 집게 사용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픽을 했거든요. 사이드 쪽으로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실버랑 블랙, 우드 컬러도 좀 달라서 고기 집게로 사용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재감도 괜찮고요.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도 없고 코팅이나 그리고 우드 같은 경우도 나름 고급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까지 감성적인 제품으로 마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모비가든 돔 쉘터인데, 모비가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비가든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드는 캠핑 브랜드인데 이번에 요 돔 쉘터도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진 구조의 돔 텐트들 정말 비싸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총 3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리뷰하는 거는 중간 사이즈예요. 실내 사이즈가 3m 80, 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 텐트고, 보통 요런 구조가 원래 금액적으로 다 비싼데 요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제품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치하면서 보니까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좋거든요. 물론 요런 것들은 폴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긴 해요. 요거는 한 6개의 폴로 자립이 되는데 자립 자체는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출입구가 하나, 두 개, 세 개, 총 세 개가 들어간 거고, 자세한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내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중간 사이즈거든요. 양쪽으로 야전 침대 두 개 깔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커플캠이나 솔캠에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큰 도어 하나가 있고 측면 쪽으로 사이드 도어 두 개, 그래서 총 3개의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벤틸은 천장에 3개, 사이드 쪽으로도 이런 삼각형 3개 들어가서 환기 구멍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운데 쪽으로 화목난로 뺄 수 있는 연통 홀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화목난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한 2인이서 미니멀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텐트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베스티블도 연결이 되거든요. 베스티블 사용을 하시면은 거실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인 가족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쿠폰이 아마 금방 소진이 될 거예요. 저번에도 2, 3시간 만에 쿠폰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쿠폰 일찍 사용을 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